이야. 와, 유연하시다. 야, 그 말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기 가랑잔 거. 아, 와. 그거 말씀 안 하시면 아무도 모를 텐데. 엄마네? 응, 나야. 엄마 오셨네요. 근데 아 오늘도 여전히 막 머리 색깔 이렇게 멋있어.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어. 아, 왜 이렇게 깔끔해? 아, 정말 좀. 아니 그렇다고 막 던져? 아, 좀 이거 좀. 저렇게 엄마 깜깜하게 해놓고 있어 정말. 좀 이렇게 해놓게 얼굴이라도 좀 보고 살자. 아니 얼굴 보이잖아. 출이 예쁘게 돼 있는데 조명도 이렇게 조명 켜놓고 얼마나 분위기 좋아. 그리고 요즘에 자외선 겨울이라고 하면 자외선 엄청 센데 이게 햇빛이 노화의 주범인 걸 안 이상 집에서 웬만하면 안 켜고 뭔가 눈도 노화되는 것 같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래서 난 선크림 꼭 바르고 내 엄마 열 줄 알고 내가 선크림 발랐다. 그랬어? 그럼.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계신 거예요? 햇빛 열 때는 달라요.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선탠을 많이 해가지고 좀 햇빛 받으면 잡티가 빨리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아이고. 아니 엄마 지금 엄마 피부 보니까 피곤해. 입술 위에가 뭐야? 맨날 지방이고 어디가 너무 돌아다니잖아. 요새는 바빠서 못 돌아다니고 지방 못 가. 피곤하면 엄마 당연히 잘래. 아 밥은 먹었어 엄마? 과자 있어? 아 과자 없어 엄마 무슨 과자야 지금 당뇨 전 단계인데 없을 테니까. 엄마 당뇨 전 단계잖아. 아니 그런데 먹고 싶은 건 내가 얼마 살겠다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사냐? 엄마 먹으면 그 이상으로 운동해야 돼 알지? 술 끊으시더니 과자를 그렇게 찾으세요. 술을 끊고 과자를? 네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아 또 이제 어디 있는지 안 해 엄마가. 알지. 아 맞네. 뭐가 많아. 야 많이 사다 놨네 너 먹으려고. 아니 나는 그냥 사다 놓은 거지 그렇게. 저걸 누가 먹어요? 제가 거의 다 먹죠. 미나 씨도? 네 저는 많이 먹으려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뭐든 예전이야. 아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보면 화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먹고도. 그러니까 야. 그만큼 열심히 요즘에 노력하고 있어요. 옮겨 옮겨 많이 사다 놨네. 아니 엄마 진짜 과자 싫어했었잖아. 이거 나 이거 먹으면 피로가 좀 풀릴 것 같아. 아니 술 끊더니 이제 과자가 좋아? 어. 진짜. 야 너가 좋아하는 게 이제 나도 좋아하는 게 올 때 이제 미리 얘기해. 과자 숨겨놓고 커튼 다 열어놓게. 선크림 덥적도 바르고. 집에 다 와서 5분 전 10분 전 얘기해. 됐어. 니는 있잖아 봐. 나는 운동하잖아. 근데 50 넘어서 과자를 저렇게 먹는데 만약 운동 안 하면 진짜 당뇨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 하면 당뇨가 문제야. 뭐 당뇨 한번 걸리면 평생 막 그 약 먹어야 되고 안 좋아지면 신장 투석해야 돼. 그만 먹어 엄마. 오늘 엄마 안 한다 못 한다. 나랑 3시간 운동할래? 아, 나 운동 시키지 마. 요새 너무 피곤해. 정말 피곤해. 아, 왜 피곤해? 몰라. 자다가 꼭 깨. 밤에 깨면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막 한 8시간, 9시간 그냥 막 그렇게 자야 돼, 자버리고. 그렇게 하루 자고 나면 한 이틀, 3일은 잠이 안 와서 못 자는 거야. 깨면은. 오늘 몇 시간 잤는데? 오늘은 한 4시간? 그만 먹어. 나도 먹자, 엄마. 평소에도 집에서도 많이 필요해요, 가끔. 그래도 이렇게 나태하게 집에서 누워있으면은 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면은 좀 덜 피곤한데, 저녁 때는 좀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무겁고 막 피곤하고 그래요. 생물이 아닌데도 나는 오징어 낙지는 못 만지, 생선 이런 거 못 만지겠더라고. 아니 닭다리 웬 낙지야? 아니 엄마 여기서 피곤한 거 같고 또 내가 낙지 손질 못하니까 엄마 옮기는 해달라고. 나도 낙지 먹고 싶어. 네가 먹고 싶었구나. 아니 엄마 피곤하다며 낙지에 타우린이 많대. 그래서 좋대. 그래? 그럼. 그럼 나도 낙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운동하고 좋은 음식까지 챙겨 드시는데 과자 정도야 뭐 드셔도 되죠.
막걸리 안주네요. 그렇네. 아, 생각날 것 같은데.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정말요? 딱 결심을 하고 나니까 안 나더라고. 오, 대단하시네요. 자, 다 됐다 엄마. 와. 이게 뭐야? 육개장. 이거 너가 끓였어?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끓여 엄마. 그만. 이거 밀키트도 아니고 냉동. 아, 그래? 완전 맛있어. 그래? 아, 엄마 먹기 전에 우리 셀카 찍자. 사진. 응? 사진 좀 찍자. 이렇게 하고. 나도 지금 요즘에는 뭐 먹으러 식당 가다 뭐 하든 셀카를 찍어야 돼, SNS를. 그래? 짠. 이렇게? VCR 보니까 제가 확실히 더 이렇게. 젊어졌네요. 정말로요. 다른 프로 나갔을 때랑 모두 뭐 셀카랑 별 차이 없네요, 화면이랑. 엄마 덕분에 오랜만에 10첩 반찬을 먹네요. 국물 어때? 맛있지? 난 낙지를 먹어볼게. 맛있는데? 낙지. 맛있나? 너무 맵지? 밖에 고추장 많이 들어가긴 했어. 조금만 넣어. 엄마 옛날에 낙지 있으면 소주 먹고 싶다 그러지 않았었어? 막걸리. 막걸리? 근데 이제 술 진짜 끊었어 확실히?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어저께도 술 먹게 했는데 이제 막년회견 갔거든? 근데 내가 술을 안 먹는다니까. 아이, 말이 그렇지. 설마 몇 개월 됐어? 얼마나 됐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7개월, 딱 7개월 됐어. 그랬더니 어머머, 그러면 끊으시는 거 맞네요. 아니,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엄마 알코올 치매라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근데 알코올성 치매니까 뭐 갖다 버리고는 모르는 게 물건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술 먹고. 반지 다 이제 벌었잖아. 결혼 반지야. 어어, 그래서 새로 했잖아. 그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었어? 아버님 해준 거? 250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 버렸다니까요. 주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또 해주셨대요, 와. 반지를. 어머니 술 드시고 오는 날 쓰레기통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 집 부근에 있으면 많이 수승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아이고, 밥 먹었지. 당기 당기네. 좀 먹을 거 없나? 아, 엄마 아까 오자마자 단 거 먹었잖아.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말려. 아니, 엄마 진짜 옛날에 아이스크림 쳐다도 안 보지 않았어? 술 끊더니 나 어떻게... 원래 아이스크림 좋아했어. 아이스크림 좋아했어? 응. 엄마 진짜 이렇게 먹으려면 엄마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해야 돼. 알았어, 내일 운동해. 3시간 운동한다고? 응. 아니, 엄마 진짜 엄마 씹고 먹어. 아니, 왜 씹지도 않고 진짜 내 몸 한 달만 돼. 아니, 입에 다 녹인 다음에 먹어. 엄마 이거 내 거야. 아, 내가 진짜 딸내미 깎아서 먹어. 근데 아이스크림 그릇이 크다, 너무. 약간 이거는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약간 다리 부러졌을 때도 56을 넘어가니까 제가 옷도 안 맞고 얼굴 눈도 작아지고 하니까 저는 약간 좀 미워지는 게 싫어서 그냥 그때 되면 식욕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이 마에 60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체질이 안 바뀐 것 같아서 체질이 항상 개선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통 다 먹어. 어쩔 수 없다. 다 먹자. 요건 안 줘서 뭐 하겠어? 내가 배부르니까 이렇게 사오네. 아니, 엄마 요건 안 줘서 뭐 하겠어. 그냥 다 먹자. 어쩔 수 없다. 너 나 때문에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응? 항상 아이스크림 끝내면 다 먹게 돼 있어. 그지?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은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인데 저는 콘 하나 정도.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다 이게 통 하나 정도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죠. 그렇죠. 여자들은 네. 특히 이렇게 단 거 간식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단 거 좋아하지만 그건 좀 도가 지나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잘 드시네요. 아우, 먹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뭐 운동도 시작하시고 술도 끊으셨는데 식습관을 여전하신 것 같아요. 잘 드시네요. 네, 나는
예전에도 저렇게 먹고 술도 마셨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배가 이만했지. 뭐, 나이가 들어서 조금 피곤한 정도 뿐인데 뭘 네. 이렇게 잔소리를 해. 아니, 실제로 검사 네. 결과 보니까요, 두 분이 진짜 열심히 하신 건 맞아요.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성분 검사 결과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미나 씨 어머니의 체성분 검사 결과인데요. 네. 두 분 다 정말 정말 빼기 어렵다는 체지방이 빠졌어요. 아, 정말요? 네. 빠졌고. 그러네요. 우리 나이에 진짜 근육 늘리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근육이 붙었어요. 와, 미나 씨는 무려 체지방이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빠져야 되는 건 빠지고 네. 붙어야 되는 건 네. 붙고 이건 정말 굉장히 좋은 결과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저 7.3이 남자 모델 체지방이라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저 남자, 제가 한참 활동할 네. 때 저 정도였거든요. 20년 전에 저랬는데. 이야. 아니, 불과 우리 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저렇게 좋아하셨다는 건 정말 이건 아주 투명하신. 그렇죠. 네. 네, 칭찬해드려야죠. 이거. 근데 장민욱 선생님은 뭘 걱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뭐 이거 검사표 보면은 네. 누구나 진짜 너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검사표죠.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오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자, 두 분은 모두 다 체지방이 빠졌고 체지방률도 감소했고요. 아~ 그런데 여기에는 또 살이 쪘습니다. 아. 네? 어디요? 어디요? 네. 자, 바로 여기예요. 보여드릴게요. 네. 아, 간에 붙는 지방. 지방감. 네. 여기에 살이 쪘다는 거예요? 네.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술도 끊으셨는데 지방감은 좀 이렇게 살도 찌고 술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나는 예. 건강검진 했을 때도 간은 좋다 그랬었는데 지금 걱정이 또 벌써 되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걱정되죠. 그리고 술도 끊으셨는데 더군다나 네. 술 끊었는데 왜 간이 아,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지방간이라고 표시를 해드렸는데 네. 지방간은 간에 기름이 많이 낀 상태죠. 간은요, 5% 이상만 쌓여도 지방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정도로 안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거예요? 5%요? 네, 5%요. 아. 근데 이게 5%만 쌓여도 지방간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그렇죠. 간이 무게가 2근 반이거든요. 1.5kg 정도 나가는데 5%면은 75g 정도예요. 아, 예. 근데 지방 75g이면 그래도 꽤 많은 양인데 그게 이제 간에 쌓이면 그걸 지방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간에 붙은 지방이라고 써 있었는데 거기 가로 열고 염증이라는 표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리하십니다. 예. 근데 이게 지방간이라는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알코올을 먹는 경우하고 비알코올성,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탄수화물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네. 아이스크림 속에 당분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절반 정도가 설탕이거든요. 설탕을 그 통 속에 절반 정도 담아서 흡입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맛있는데. 아니,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녁에 오면 그게 네. 땡겨요. 맞아요. 그래서 피곤하면 그게 네. 땡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네. 많이 했는데 딴 데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 하고 좀 더 많이 먹거든요. 이야, 두 분은 혈액검사 했을 때는 네. 정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보여드릴게요. 네. 네, 두 분의 간 사진인데요. 네.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음영을 보면은 간 실질 내부에 좀 하얗게 조직 사이사이에 흰색의 음영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 문맥도 보이고 간을 둘러싸고 있는 막들도 보이지만 간 안쪽에 실질 사이에 껴 있는 게 하얀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다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방이 좀 껴있긴 한 거네요. 네. 네, 지금 어머니신 이제 장문식 씨의 간 상태가 좀 더 안 좋았었어요. 내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어머니는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그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엄마가 나보다 나. 근데 미나 씨는 워낙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미나 씨가 더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한 통씩 이렇게. 난 한 통, 두 통도 먹어요. 아, 두 통도 드세요? 크기에 따라 다르지. 아니, 나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네. 한 두 개씩 먹다가 먹으면 아, 추워서 안 먹지. 이래서는 계속 달려. 추워서 안 드실 정도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 다 공이 어머님이 조금 더 심하신 것 같긴 한데 대식가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식가예요, 제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예.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과식을 통해서도
이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과식이.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쓰고 남은 여분의 영양소들은 네. 지방으로 몸에 저장이 되는데요. 예예. 그 탄수화물이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요. 이것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고요. 이 간에 쌓이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젊어서는 많이 먹어도 지방이 근육 밑에 많이 쌓여 피하에. 큰 문제가 안 되는 두 분 다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잉여의 것을 자꾸 내장에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알코올성 지방간보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건강심사평가원이라고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 거기서 통계를 내보니까 알코올성 지방간은 교육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술 먹으면 간 나쁜지 다 하니까. 근데 오히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250%나 늘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네. 이런 지방간에서부터 여러 가지 나쁜 간질환이 유발되기 때문인데요. 이러다가 이제 간경화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간경화의 직전 단계를 지방간이라고도 하니까요. 예. 이렇게 지방간으로 시작돼서 간경화 증세까지 오게 되면 예. 엄청난 양의 복수를 차고요. 복수요? 거동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있습니다. 좀 많이 안 좋았죠.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그렇죠. 무서워 갑자기. 이게 마지막에 종국에 가면은 이제 간성 혼수가 와서 응급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오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 아, 경험 있으시니까 잘 아시는군요. 그럼 마지막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현대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 있죠. 네. 청소년. 비만 청소년들은 술을 한 잔도 안 먹을 그쵸. 거 아니에요. 비만하면서 소아 지방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 우리처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면 어렸을 때 비만이라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술은 안 먹지만 술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당분과 과당이죠. 두 분께서 이렇게 즐겨 드셨던 간식들, 또 아이스크림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아시잖아요. 네. 이 호르몬은 근육에다가 포도당 들어가게 문 열어줘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지방간이 있으면은 인슐린 말을 안 들어요, 근육이. 그래서 포도당이 근육으로 못 들어가니까 혈액 중에 떠돌아서 당뇨가 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지방간이 당뇨병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네. 지방간이 만병의 원인이네. 그렇죠. 이 실제로도 지방간이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1.8배 높아지고요. 허리둘레가 급격히 늘어난 사람도 2배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방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치겠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거네요, 엄청. 성인 20, 30% 정도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간 자체 때문에 생기는 나중에 네.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간암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예.